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디지텍 네. 아티스트 박준영 씨를 모시고 DOD의 이펙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DOD 이펙터는 페이저 201입니다. 이 준영 씨랑 뭐 제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기타를 거의 안 칩니다, 솔직히. 접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안 치는데 요즘 뭐 쇠질만 하죠. 무게를 칩니다. 이 기타를 지금 무게를 치는데 어쨌든 이 저도 장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타리스트 세 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카메라만 없으면 진짜로 우리가 이 술도 필요 없이 밤새울 수 있겠다. 그죠?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예.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고 이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난스럽게 저희가 시연을 다른 연주자들이 하고 있어서 은총 씨가 몸이 편하다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은총 씨도 이 장비 얘기나 음악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자주 이런 리뷰를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저는 예전에 좀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 이거 뭐 누군가는 이제 뭐 이미 하고 있고 뭐 근데 이제 음악 씬에서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악 씬에서 이런 컨텐츠를 하려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컨텐츠긴 합니다. 막 뭐냐면 아티스트들끼리 팟캐스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그런 컨텐츠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40분짜리 50분짜리지만 예를 들면 설거지하면서 듣는다거나 운전하면서 그쵸, 장거리 그쵸. 가면서 듣는다 이런 컨텐츠가 많은데 제가 예전 정말 예전부터 이거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광주 같이 갈 때도 그냥 심심해서 카메라를 들고 제가 그 키면서 그냥 광주 내려가면서 뭐 어떤 그 갔다 올라오면서 그때 근데 이제 그 영상은 사실 지웠죠. 없어졌고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적도 한 적이 있었냐면 저 이제 오래된 친구 중에 이제 베이시스트 김상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승환 밴드를 굉장히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콘서트를 보러 가는 길에 또 둘이서 만담을 하면서 가고 보고 어쿠스틱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갔었던 이제 보고 이제 공연을 또 보고 맞아요.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막 뭐 괜히 이제 재밌게 한번 찍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이미 제가 그걸 생각한 게 이제 18년도 19년도 그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팟캐스트 채널이 많아졌어요. 그쵸. 정말 많아졌는데 나중에 정말 버즈비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만 뭔가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좀 장기적인 또 이런 컨텐츠가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뭐 현 PD님이나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가 편집할 사람만 있다면 우리 뭐라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시청자분들도 물론 이제 리뷰는 하지 쟤는 무슨 저런 얘기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기다리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또 준영 씨랑 함께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201 페이지는 섬세한 페이지 2단계를 추가하여 클린, 디지털 음색에 모두 잘 어울린다라고 하네요. 2단계 페이징의 가벼운 음색 때문에 속주에서도 명확하게 구현이 됩니다. 가벼운 알루미늄 샤시, 트루바이패스 스위칭, LED 인디케이터 및 모던 파워잭은 201 페이지의 기능을 완성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노브도 하나 저희가 이제 이 MXR에 그렇죠 네. 페이지 90 맞아요 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 사운드가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 또 포커스 맞춰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늘은 노브가 하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페이지 말고 다른 DOD의 페달들이랑 물려서도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영 씨가 이 DOD 페이저 201을 사용을 해서 연주를 또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사운드를 네. 먼저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역시나 박준영이다. 그렇죠. 이 연주뿐만 아니라 이 음악 스타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저는 준영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버즈비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기어 타임즈든 이펙터 타임즈든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영 씨 연주는 없는 저희 버즈비 TV에서 어떤 게스트가 와도 그 겹치지 않죠. 겹치는 연주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리고 일단 기타 그 줄을 다루는 그 현을 다루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준영 씨 편이 지금 몇 번째 나가는 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준영 씨 연주를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저희 이제 버즈비 리뷰 보시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 테크닉을 화려하게 하는 느낌보다는 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리고 이제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왼손으로도 암을 하는 듯한 줄이 뭐 이렇게 어용 이렇게 그죠 늘어났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이제 한번 드렸었는데 그 준영 씨 연주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이 DOD 시리즈 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뭔가 약간 위스키가 생각이 나고 위스키를 먹은 흑인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이 페이저 아까 그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되게 현대적으로도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모던하게도 날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오늘 준비하신 이 시연 음원에서는 굉장히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딥한이 뭐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색다른 이게, 뭔가 이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시연 영상을 하기 위해서 이 음원을 네. 지금 준비하실 때 네. 뭐 이걸 무슨 장르로 좀 표현한 게 이것도 사이케델릭에 들어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딱히 장르를 생각하고 하지 않았고 되게 묘한 느낌이어서 페이저를 위해서 이제 두 개를 준비를 그쵸? 했었는데 하나 조금 이제 락킹한 노래고 하나는 조금 더 스무드한 노래였던 것 같은데 스무드한 노래는 그냥 뭐 약간 옛날 뭐 사이키델릭 밴드들 그런 흉내도 좀 그냥 좀 짧은 음원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번 그죠, 해봤던 그죠?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사실 요즘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에도 그 옛날에는 이런 그런 이펙팅이 최첨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0년대에는 그죠. 그래서 음악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좀 흉내 내보는 그냥 재미 삼아서 이런 느낌으로 해본 거고 좀 더 락킹한 거는 뭐 이걸 장르를 뭐라고 그냥 뭐 락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도 좀 쓸 수 있다라는 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 정서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빠른 페이저에서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뭐 이 세상의 모든 기타리스트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타리스트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동료여서 그런 말이 아니라 팬더에서 제작된 기타를 가장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잘 다루고 그 중에서도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재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준영 씨가 손이 굉장히 겸손해지는데 갑자기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본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스트랫답게 다룬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 친한 형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제프 백 형님이 태어나면서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용법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제프 백 형님이 뭐 예전에 많은 기타를 쓰셨지만 스트랫으로 오시고 이제 스트랫으로 연주를 하시면서 스트라토캐스터의 모든 이 사용법이 완성됐다. 그 준영 씨가 그 사용법을 이제 정확하게 익혀서 자기만의 스타일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만의 연주를 잘 하시는 연주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뉴얼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뉴얼을 잘 보시고 사용법 껍데기만 봤습니다. 그 오늘 그런 연주 느낌에 이제 페이저도 잘 붙어서 되게 좋은 연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노브가 하나니까 스트로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게 돌려가면서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지 어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킹 글라스 한번 꺼주시고요. 큰 사운드에서 제가 잠깐 화면에 좀 사라질게요.
은총 씨의 베스트 픽은 한시군요. 네. 아, 네. 아, 제가 이거 듣는데 롤링 스톤즈가 생각이 나요. 그 이게 그니까 뭐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성향이긴 한데 에디 반 앨런 MXR 이제 페이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전 음악에서 많이 듣던 정말 그 따뜻하고 그 시대 때 지금 또 그리고 준영 씨가 연주를 되게 잘해주신 게 이런 아르페지오 이런 코드 무드 예 정말 잘 어울리는 페이저고 그리고 현피디님이랑 저랑 요즘 정말 이펙트 타임즈 이제 진행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지만 요즘 정말 그 MZ 세대들 젊은 뮤지션들이 굉장히 레트로한 음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정말 잘 맞는 페달이 아닌가. 준영 씨는 이 페이저 보면서 뭐 어떤 느낌 좀 많이 받으셨었나요? 일단은 뭐 흔히 이제 모듈레이션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러버네 할 때 딜레이 할 때 최소가 3개 있다고 할 때 모듈레이션도 흔히는 보통 두 가지 정도는 네. 있기 마련이거든요. 레이트 속도랑 뎁스 이제 간격을 조정하는 것들은 보통 있기 마련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어떤 페이저의 가장 그 페이저 페달의 성배라 할 수 있는 이제 MX랑 페이스 MX 페이즈 90 같은 경우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생각이 났었고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을 때 왜 페이저들은 저거 하나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뭐 거기서 따왔을 수도 있고 어떤 좀 에센스만 갖고 이제 재해석을 했겠지만 그 이거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까. 어쩌면은 스위스팟을 찾는 것들이 어려울 때 아니야 속도만 조절해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은총이 형이 이제 한시로 돌렸을 때 아 이거야 했었었고 뭐 사람들마다 스위스팟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르죠. 음악에 따라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뭐 12시 아니 저는 좀 더 적게 주는 거 좋아하고 조금 페이저 티 날려면 1시 정도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버즈비 왔을 때 그 바이브 페달 설명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이 의외로 그냥 클린톤으로 연주를 할 때도 그 클린톤 아르페지오나 이런 걸 할 때 생톤이면 좀 심심한 순간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뭐 딜레이나 리버브를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 어떤 이 페이저만 살짝 걸었을 때 그냥 그 특유의 무드들을 그쵸. 낼 수가 있고 몽환적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페이저나 어떤 바이브, 비브라토 이런 계열 페달들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저희들이 막 이렇게 잡잖아요. 뭐 레이트를 어떻게 하고 뎁스를 잡으면 이런 톤이에요. 그쵸. 말이 좀 이상한데 아, 근데 더 대단할 게 없어. 디오디의 네. 페달들을 다루면서 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연주자한테 굉장히 좋은 그 스위스팟을 제시하는 브랜드다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르페지오 이렇게 치고 있을 때도 필요한 만큼의 소리들을 쉽게 내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페달이랑 한번 묻혀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약간 퍼즈랑 묻혀서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한번 살짝 걸어보겠습니다. 노브를 돌렸을 때 딱 정해진 스피드로 이제 고정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결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퍼즈 그러니까 이외성을 갖고 있는 페달과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퍼즈가 이렇게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만나는 구간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발생하는 또 유니크함. 그리고 연주자가 이건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다가 다시 한번 맞아 들어가면서 또 이거지 맞아요. 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서 보여지다 보니까 듣는 내내 재밌고 심장이 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은 이제 페달부 세팅을 해놔서 풀기가 쉽진 않지만 네. 그 페이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드라이브류들 네네. 뒤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네. 드라이브류의 앞으로 앞단으로. 갔을 때도 네네. 또 그 특별히 또 매력이 있거든요. 뭐 퍼즈 앞으로 가도 의외로 또 보통 퍼즈 앞에 페달을 잘 배치 안 하는 편이지만 페달 퍼즈 앞으로 페달을 옮겼을 때도 또 더 페이저랑 뭐 퍼즈랑 궁합이 더 매력적인 순간들도 있고 뭐 그냥 혹은 뭐 바이브 페달들도 저는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바이브는 일단 대부분 되게 크기가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바이브 비슷한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내서 쓸 수 있는 그러네요. 매력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하나 있으면 좀 이런 느낌의 그런 여러 가지 페달들을 하나로 갖고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조금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페달보드 위에 네. 노브 하나 달린 주황색. 아.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섹시한 파란색. 파란색. 아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네, 맞아요. 그것도 참 멋진 선택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카메라인 걸 봤습니다. 네. 그 제가 보는 상황도 되게 예쁘거든요. 왜 더 예쁘냐? 하필 이제 루머넥 옆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요. 이게 파란 어쨌든 파란 계열의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랗고 하얗고 네. 네, 뭐 파란색, 빨간색 약간 그 파란색 네, 프레시맨 컬러 좋아하거든요. 네. 레드, 네. 블루, 그린 여기에서 나왔던 컬러들을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근데 오, 이 페이저가 컬러 정말 잘 뽑았네. 컬러가 정말 예쁘죠.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만나면 만날수록 DOD 매력적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은총 씨가 이 DOD 이펙터들 리뷰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썸네일에 어그로 네. 좀 끌어달라. 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썸네일을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훌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 씨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짓고 있는 거에다가 놓치면 후회합니다라고 이제 마크를 달아놨어요. 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DOD는 모르겠어요. 이 방송 안 돌아서 이제 안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준혁 씨 얼굴을 따가지고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나 넣어서 네네.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